예, 우선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그랜드 디자인과 연계하여 조속히 개통하되 시민 공론화 과정은 거치겠습니다. 광주를 방문할 국내외 관광객들이 광주 시내 곳곳을 관광하기 편하게 하고 시내 어느 곳이든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도시철도 공사에서 맡고 있고 버스는 공영제를 통해서 버스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절되고 분화되어 있는 것이 도시교통공사로 통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버스 노선과 버스 공급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서 도시철도와 버스가 시민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시아 문화 전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저렇게 피폐화된 이유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1차적이고 두 번째 책임은 광주시장 시가 책임있게 저걸 끌어가지 못한 점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주도성, 정부의 책임성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시스템 그리고 컨텐츠 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서 사람들이 찾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아시아문화를 연구, 교류, 체험하는 이런 국제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연중문화예술공연과 축제, 이벤트가 이어질 랜드마크 광주 센트럴파크와 518m의 빛의 타워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홍보를 위해서 국제 SNS 방송국을 설립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